네, CNBC 시청자들이 직접 제작하는 광주 전남 시민기자단 뉴스입니다. 전남 영광군의 해완도로가 관광 명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선난수 시민기자입니다.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 해안로 일원에 있는 영광 백수 해안도로의 명소를 찾아왔습니다. 영광대교 개통은 백수 해안도로를 찾은 외부 관광객의 방문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탁 트인 칠산바다의 풍광과 함께 멋진 장소입니다. 해안도로 중간 지점에 위치한 칠산정 전망대는 웅장한 모습으로 칠산 앞 바다를 바라보는 명소이며 영광 365 건강계단은 해안도로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건강을 위한 힐링코스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해안도로 아래 목재데크 산책로로 조성된 3.5km의 해안노을길은 바다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걷기와 함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백수해안노을길은 한국의 아름다운 도로 우수상, 대한민국 자연경광 최우수상, 환상의 국도 드라이브 코스 베스트 10에 선정되었습니다. 국내 유일의 노을 전시관은 전라남도 영광군 백숲 해안로 957번지에 있으며 노을 전시관 앞에는 칠산 앞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다운 명소이며 서해안의 대표적인 일몰 관광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백수 해안도로의 빼어난 풍광을 보기 위하여 가족 친지의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곳으로 관광객들의 가슴 속에 오랫동안 멋진 추억으로 남을 수 있는 관광 명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CNB 시민기자 선만수입니다.